꼰대의 육하원치? 너 학교에서 뭐 배우고 왔어? 내가 이래서 집안대들 싫어한다니까. 회사 일에 네 일렬이 어딨냐? 내가 무조건 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잖아. 부탁이잖아. 부탁. 내가 말했잖아. 귀를 좀 열고 다니라. 하정씨 회사에 적응이 좀 덜 됐나? 끝나고 남아요. 사장님! 제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힘들게 학교 졸업해서 이 회사 다니는 거 아닙니다. 그리고 지방대가 뭐 어때서요? 제가 알기론 차장님도 지방대 나오셨다면서요?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는 건 상관없어요.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의 필요는 없으니까. 그래도 그걸 어떻게 그냥 참고 넘기시는 거예요? 알고 싶어요?